맑은 향기의 꽃미남 수선화 이야기 수려하고 청아한 꽃 수독하고 고매한 자태 수수하고 달콤한 향기 노란 꽃송이와 고혹적인 재스민 향기를 가진 수선화이다. 수선화과로 지중해 연안과 중국 남부가 원산이고 원예종으로 개량되어 수천 종이 사랑받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제주 수선이 있다. 속명 나르키수스는 그리스 신화의 나르시스 꽃미남 이름에서 유래되었다고 한다. 너무너무 유명해서 이야기는 생략하고 그래서 꽃말도 자기사랑, 자존심이라고 하네. 수선화는 아주 오래전부터 친숙한 꽃으로 사랑받고 기록에도 등장하는데, 성경 아가서에 나는 샤론의 수선하여 라고 했고, 마호메트는 빵은 육신의 양식이요, 수선화는 영의 양식이다 라고 하였다. 또한 추사 김정희 선생은 제주도 유배시 제주 수선화를 하얗게 퍼진 구름 같다고 감탄하고 청초하고 맑은 향기를 사랑하였는데, 특히나 한양에서는 귀한 이 꽃이 보리밭에 사는 까닭에 농부들은 원수로 여기니 모든 사물이 제자리에 있지 못하면 대접받지 못한다라며 자신과 견주어 비교하였다고 한다. 잡초란 첫째, 사람이 원하지 않거나 바라지 않는 식물이고, 둘째, 제자리에서 생육하지 않는 식물, 셋째, 사람과 경쟁하거나 사람의 활동을 방해하는 식물들로서 사람들의 이용과 사랑에 따라서 꽃과 잡초로 구별되나 본다. 잡초가 끈질긴 생명력으로 묘사되지만 그 끈질긴 생명력으로 돈을 벌려는 농부 입장에서는 원망과 미움의 대상이 된다. 달콤한 향기가 있어 화분에 심어서 실내나 실외에 가꾸기 좋고 정원에 군락으로 심거나 길거리에 심으면 황금빛의 화사한 색채와 향기로 봄의 기운을 제대로 느낄 수 있는 살가운 꽃미남이다. 그렇다. 자기 사랑부터 하고 자존심 세우고 살아간다. 자기를 사랑해주지 않으면 누가 사랑해주리요? 나를 위한 사랑과 자존심을 세우는 동행을 하시게나. 꽃말이 자기 사랑, 자존심이라고 하는 맑은 향기의 꽃미남 수선화 이야기였습니다.